이 크레용팝 그리고 원더걸스 있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? 그렇지. 아. 우리는 사실 97년도 12월 거의 11월 28일에 우리가 데뷔를 했어. 어마어마했지. 우리 때는... 팅커벨을 눌렀을 걸 인기가? 신비주의. 그래서 피터팬도 잘못 데리고 다녔대잖아. 그러니까. 그때 SS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나는 남자잖아. 근데 어린이날 엄마한테 나 SES 옷 스타일로 사줘 이렇게. 어머 어머. 그때 그래서 야 눈은 눈은 뱀 눈이라고. 그때 그래서 SES가 그 약간 통 있는 청바지에 맞아, 약간 맞아. 쫄티에 약간 굽 있는 운동화 맞아, 맞아. 신고 했었어. 바다 누나는 여기 또 흰 방울 요거 이렇게 입고 해서 그 머리 앞머리로 그 방울 그 방울이 너무 잘 어울려서 아어 웬일이야. 아니 그 솔직히 말해 어디까지 좋아했냐면 핑클빵도 안 사 먹었어 나. 라이벌이니까. 그거 안 먹은 사람 있다니까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바가 여자 디오 씨처럼 악동 분위기로. 진짜 강하게 한번 가보자고 완전 걸스입학. SES보다 한 4개월 먼저 데뷔를 했어. 뜨기 시작하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요정 3명이 나온 거야. 악동 분위기가 쓱 내려가고 요정 분위기가 선이 이기잖아. 선이 요정 분위기가 선이 악을장 그런 거야. 선이 악을장 왜 불러 왜 불러 했더니 요정들이 부른 나라가 천재야 천재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 유행이 이렇게 딱 붙습니다. 디바 누나들은 그때부터 이제 조짐이 있었네. 보이는 게 내 영도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누나 디바 인기 엄청 많았지. 아니, 말을 했는데 말을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. 그게 좀 아쉬웠다. 내 우리 일본 활동하고 한국에 오랜만에 왔을 때 예전에 감싸안느란 곡으로 컴백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좀 성장한 모습을 아티스트로서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라이브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. 그래서 딱 그 무대를 게릴라 콘서트 그거 아, 하는데 맞다 옛날에 안지 게릴라 콘서트 벗어주세요. 머리 위로 동그라미 그거 그래 머리 위로 동그라미 그래서 진짜 몇 시간 전에 그거 막 돌려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거잖아. 그래서 자신이 좀 없더라고. 그래서 우리를 다 잊었겠지. 그리고 그때 막 정말 핑클 막 베이복스 다 너무 왕성하게 활동해서 우리는 약간 잊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. 그리고 딱 그때 게릴라 콘서트 이제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들 많이 오더라. 표정 관리를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막 표정 관리가 안 됐는데 그때는 건강하지. 지금은 안대 벗었으면 한 몇 초 안 보이잖아 벗고 맞아. 이거 막 핏핏 바로 리액션도 못해. 빗번짐 있어가지고 눈물나. 우리 원더걸스도 그때 화려했던 순간 좀 스스로 얘기해줘.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데뷔하고 거의 바로 텔미를 발매를 했을 맞아, 때 맞아. 우리는 활동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치, 뭐 반응을 느낄 시간도 없었어. 우리는 그때 막 일간 스포츠 이런 데 나야지 뭐 뭔가. 신문에 일간 정도 나준 거 있잖아. 조중동이 난이 안 나. 그때는 시름 진짜. 나준 거 있잖아. 조중동이 난이 안 나. 그때는 시름 나. 그래 그래. 조중동이. 조중동이 나와야 한다. 맞아. 연예면 막. 90년대니까. 근데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원더걸스 텔미 활동할 때 대선이 있었을 텐데 그 후보들 이제 선거송이 있잖아요. 맞아. 근데 텔미는 금지곡으로. 한쪽으로 쏠릴까봐. 그 후보한테 쏠릴까봐. 텔미는 그게 하필은 맞다. 그런 얘기를 기억해줬어. 그런 얘기가 있었어. 있었어, 있었어. 나도 들었어.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 축제 시기가 돼서 갔는데 MR 소리가 안 들려서 춤을 못 추고 우리끼리 추고 함성이 너무 커서 함성 소리 따라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반주는 안 들리고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이걸로 합을 맞추고 그때 처음으로 인기를 아니 그 떼창의 시작이 그러면 원더걸스야. 소름 돋지 그거. 지금의 떼창의 문화가 떼창의 문화보다는 그 챌린지의 문화의 시작 아니야? 그랬던 거지. 그렇지. 춤을 다 같이 췄어. 그때는 UCC였지. 그리고 UCC가 이제 갑자기 새로 나와서 경찰 텔미 뭐 여러 가지 뉴스에도 맞아, 많이 맞아, 나왔어. 좀 다르지. 크레용팝은 라이벌이 누구였어? 놀아줘. 놀아줘 데뷔했지. 약간 신바람 이박사 뭐 이런 느낌. 컨셉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때 활동했을 때는 사실 라이벌은 딱 절대 따로 그냥 없었어. 독보적이었어. 그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. 진짜 폭 미쳤다 했던 그런 순간들 기억나는 거 있었어? 일단 내 생일이 5월 15일인데 내가 소세지를 되게 좋아했어. 엄청 큰 소세지를 천하 사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거를 내 515개를 받았어. 그 회사에서? 5월 10일 맞춰서? 아니, 내가 다 그 가져가서 이제 나눔으로 해서 먹었지. 근데 걸그룹 활동 제일 화려했던 게 소세지 515개 받았어. 아니 진짜?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이제
팬들이 늘 이제 무대할 때 많이 와서 이제 크게 막 소리 질러 주고 진짜 진짜 다 뛰었어. 다 뛰었어. 그 네. 요. 이거 다 뛰었잖아. 무조건 있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걸그룹이면 좀 다른 팀처럼 좀 예쁘게 막 그거 하고 싶은데 이거 쓰는 컨셉은 그거 누가 그렇게 오래 쓰던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나는 내가 이걸 하려고 5-6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나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거든.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지. 오래 했구나. 5-6년이면 나는 내가 그 라큐마스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헬멧 쓰고 막 두건 쓰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좀 힘들었어. 근데 막상 그 헬멧을 쓰니까 좀 얼굴도 작아 보이고 좀 귀여워 보이더라고. 완전 귀엽지. 그래서 나는 되게 나름 괜찮았다. 그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어, 뭘로?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되게 다 힘들었어, 5명이서. 왜냐면 처음이잖아, 무대에서 헬멧을 쓰고 하는 무대 모습이.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글이 있어, 내려가는 고글이. 거기서 우리 이제 최면을 걸자, 다 같이.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무대에서 정말 즐기고자 하고 이렇게 체면을 걸었던 것 같아. 삐용충이구나. 매미네. 의외로 갑자기 터져서. 매미가 또 그렇게 되네. 매미팝 아니라 매미팝. 매미팝. 스르라미팝. 그래서 생각 외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. 그건 대단했어. 나도 6년 연습생 생활 했는데 뭐 우리 데뷔곡이 사실 아이러니 교복이었어. 그것까진 괜찮았어. 근데 갑자기 복고머리 막 해가지고. 여기도 있고 막 이상한 메이크업 해가지고. 어린 나이에.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80년대 노래. 뿅뿅뿅뿅 막 이런 노래. 우리는 연습생 때 6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요를 불러보지 못했어. 가요가 금지곡이었어. 우리는 항상 팝송을 연습으로 했어야 해. 했었는데 데뷔는 갑자기 이런 레트로. 복고 레트로로 거의 그렇게 한 거야. 그래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가는 것 같아. 나 우리 노래 들어보면 제대로 뽕 있거든. 있어. 맞아. 깜짝 놀랄 수도 있어. 바다를 하기 싫은 컨셉 한 적 없지? 근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한테 줬던 컨셉 자체가 약간 부잣집 딸들이 취미로 가수 됐다 생각하자 약간 이런 컨셉이었거든. 그치. 맞아. 그래가지고 금수저. 네, 정말 고급스러웠어. 그런 컨셉이었어. 신비하고 그래 귀티났어.